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쾌하고 씁쓸하고 상당히 재미있는 소설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혜령 작가의 단편 소설 장자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장자를 아시나요? 중국의 아주 오래전 사상가로서 지금도 그의 사상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죠. 소설의 주인공이 어쩌다 장자에게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그 전에 작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혜령 작가는 1993년 문화일보 춘계 문예에서 단편소설 오스모에 관하여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1994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기도 했고요. 그 후 당진김씨로 이화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트루먼스버그로 가는 길, 행방, 그리고 창작집 당진김씨, 정례, 숲으로 가는 사람들, 또 에세이집도 썼는데요. 사랑의 선택, 자유의 선택, 행복한 철학자, 사랑 활용법, 결혼에 관한 가장 솔직한 검색, 깊은 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장자의 제자 우애령. 장달 씨는 단자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근무하는 33살 노총각이다. 시골에 늙은 어머니만 혼자 남겨두고 도시 변두리를 떠돌며 살아온 그는 한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 불가에 몸을 던져 입산 수도할 결심을 제법 심각하게 해본 적도 있었다. 온갖 책을 읽고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 헤매다 보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뚜렷이 이루어 놓은 일도 없는 채 나이만 꽉 차게 되었다. 그는 입산 수도할 결심을 꺾은 후부터 토정비결, 금주의 운세 등에 심취하여 나날의 행적과 일련의 목표를 거기에 꿰어 맞추어 살아왔다. 주말이 되면 심각하게 주간지를 사들고 집에 들어와 목욕재계를 한 연후에 단정히 자리 잡고 앉아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무녀의 포즈로 경건하게 페이지를 열어 금주의 운세를 살피고는 했다. 그 해의 토정비결이 그 사람이 한 해를 결정한다는 확신은 장달 씨에게 거의 신앙처럼 되어 있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자취방으로 달려들어와 손발을 정결하게 씻고 토정비결 책을 꺼내 그 달의 운을 다시 살펴보고는 했다. 놀랍게도 그 운세가 의미하는 바가 틀리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혹시 생각이 짧고 무식한 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장달 씨, 그건 지금 상황과 정반대 아니오? 라고 물어올지도 모르겠지만 독서로 갈고 닦은 장달 씨의 해박한 지식과 이해력, 신통력으로 풀어보면 모든 토정비결은 틀로 찍어낸 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생활과 맞아떨어졌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장달 씨가 자신의 토정비결을 찾아내서 서둘러 그달의 운세를 읽고 과연 하고 무릎을 치며 실생활과 맞아떨어지는 그 오묘한 이치에 탐복을 거듭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페이지를 잘못 짚어서 다른 중생의 괴를 읽고 그렇게 혀를 내두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로 기가 죽을 장달 씨가 아니었다. 그의 지론에 의하면 그건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의 그것과 종이 한 장 차이임을 알리기 위한 신령님의 계시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머리 나쁜 동료가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가 뭐하러 꼭 자기의 운세를 알아보아야 하나? 아무 페이지나 열고 그게 자기 운이라고 믿으면 이야기는 간단하잖아. 그것도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말이야. 이렇게 되자 장달 씨의 깨닫지 못한 자를 가르치려는 열정이 폭발하게 되었다.
질문한 사람을 붙잡고 그가 인생의 오묘한 섭리와 진리에 눈이 뜨일 때까지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상관하지 않고 애타게 강론을 펴나갔던 것이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보라고. 그 오묘한 이치라는 게 말이야. 우리 일개 사람의 힘으로서는 알도리가 없다는 거지. 어떤 때는 우리에게 모든 삶이 다 같다는 걸 알리려는 게 신령님의 뜻이지만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곧 모든 사람이 다 같다는 소리는 아니라 이거지. 곧, 즉, 다시 말해서 자네가 말이야. 자네 아내하고 어떤 때는 정말 어째 볼 수 없는 닮은 꼴이라고 느끼지만 어떤 때는 말이야. 이런 세상에 어떻게 생판 다른 남이 있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게 아닌가. 즉, 곧 다시 말해서 이런 사태에 이르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자들의 수는 줄어들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의 질문이 줄어든 이유는 자신의 진리 전달이 명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장달 씨의 믿음이었다. 그의 인생은 크게는 사주, 좀 더 나누어서는 토정비결, 그 다음에는 금주의 운세, 아주 세분화해서는 오늘의 운세에 매달려 대단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었다. 즉, 새벽에 일어나서는 공들여 구독하고 있는 스포츠 신문에 게재된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고 하루의 행동 반경을 정하는 것이다. 서쪽에 가면 귀인을 만나겠다 라는 궤가 있으면 서울 어디엔가 서쪽에 있을 법한 가능한 볼일을 머리를 쥐어짜며 찾아보는 것이다. 이런 날이면 강서구의 모든 동네는 다 한 번씩 그의 머리를 거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었다. 오늘의 행운의 색은 붉은색입니다 라고 전달하고 있으면 서랍을 다 뒤져서 붉은색이 어떤 형태로나 들어간 옷으로 챙겨 입었다. 애정운이 긍정적인 운세라고 하면 혼자서 얼굴을 붉히며 자기를 어디선가 사모하고 있을 그 귀녀를 향한 연모의 정을 달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책상 위에 정성껏 모셔둔 주간지를 꺼내 금주의 운세와 오늘의 운세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대개 그것들은 신탁처럼 일치하는 것이었다. 오늘의 운세는 포부는 웅대하나 이루기 어려울 상으로 진행하는 일에 장애가 따를 징조다. 특히 친한 벗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니 처세에 신중하라 라고 이르고 있다. 금주의 운세는 변화운이 찾아들어 매매할 일이 있겠구나. 뜻에 맞으면 망설이지 않고 결정을 보도록 더 욕심을 내다가 기회를 놓치게 된다. 주위에 선심을 많이 쓰도록 정국향과 숫자 8 그리고 노랑색이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온다.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라고 가르치고 있다. 토정비결의 이달의 운세는 이미 장달씨가 다 외우고 있는 바. 여자를 가까이 마라. 불리할 수 있다. 만약 이같이 아니하면 처궁에 근심이 있다. 상가를 가까이 하지 마라. 질병이 두렵다. 라고 나와 있다. 이 세 가지 궤를 신묘하게 연결해서 풀어나가는 일이 장달씨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 그 인과관계를 이끌어내는 그의 해석은 가히 경지에 이르렀는데 가령 오늘과 같은 날은 다음과 같이 행동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우선 이달에는 어떤 여자와도 뚜렷한 용건 없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설령 장모가 죽더라도 잊지도 않은 장모가 죽을 리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심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상가집에는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다. 그 다음으로는 금주의 운세에 맞추기 위해 매매할 물건을 골똘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정 찾을 물건이 없으면 고물 라디오를 들고 나가 전파상 수리점 점원에게 아무런 값으로나 결단력 있게 팔아버리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주위에 선심을 쓰는 거야 어차피 어려울 게 없었다. 늘 하는 일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일이라든가 남의 심부름 도맡기 등이니까 말이다. 무교동 낡은 빌딩에 자리 잡은 그의 사무실은 문자 그대로 정북향이라
하루 종일 해가 한 점도 들지 않기 때문에 금주에 장달씨의 행운은 거의 보장받은 셈이 된다. 숫자 8은 붕어빵이나 귤 같은 걸 살 때 그 숫자에 맞춰 사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가 없었고, 노랑색이 행운이라니 지난달에 노점상에서 산 싸구려 민들레빛 넥타이를 일주일 내내 메고 다니면 그만인 것이다. 이런 결심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는 점점 더 확신과 위엄이 생기고 등은 점점 더 꼿꼿해지게 되었다.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는 거야. 목욕탕에서 물을 퍼서 찬물을 타서 하면 되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울 것이 없다. 이런 지시는 언젠가 목욕은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하는 것이 행운을 불러온다는 운세를 따르다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 출근도 못하고 이틀이나 꼼짝 못한 것에 비하면 약과했다. 이건 역시 장달 씨의 해석으로는 그가 그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 교통사고나 실물사고를 예방해 주려는 합리적인 신령님의 기쁘신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한 주 계획의 전제 아래 오늘의 운세를 가감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포부가 웅대하나 이루어지기 어려울 운세이니 일단 라디오 파는 것을 더 좋은 오늘의 운세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다. 친한 보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걱정할 바가 없었다. 장달 씨는 자기를 속속들이 이해해주는 가까운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리 자유로이 활개를 치고 다녀도 누구를 해칠 염려는 전무한 것이다. 이렇게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노란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서는 장달 씨에게는 현대 젊은이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기력함이라든가 방향감각 상실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는 정해진 옳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확신이 빛나고 목에는 힘이 들어가 있고 꽉 다물린 입에는 인생을 참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긍지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장달 씨에게 일대 사건이 생기게 되었다. 지하철에서 짐을 받아주다 알게 된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다. 자리에 앉아있던 장달 씨가 앞에 서 있는 다소곳해 보이는 여자의 무거운 가방을 받아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은근히 마주쳤다. 장달 씨의 눈에는 그 여자의 검소한 복장이며 이 세상이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듯한 결연한 표정이 썩 괜찮게 보였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올라타자 장달 씨는 늠름하게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했다. 그 여자가 자기 가방을 도로 받으려는 기색을 보였지만 장달 씨는 자랑스러운 미소마저 띄우며 자기가 들고 있겠다고 했다. 문제는 목적지인 정거장에 이르러서 그 여자의 가방을 장달 씨가 자기도 모르게 들고 내려버린 데 있었다. 계단을 오르던 장달 씨는 그 여자가 자기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일순 당황스러웠다. 이 여자가 내게 깊은 인상을 받고 사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여자의 말은 그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거 제 가방인데. 장달 씨의 창황망조함이야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었다. 잘못하면 장달 씨가 도둑으로 몰릴 판인데도 그 여자의 얼굴에는 의심이나 분노의 기색이 없었다. 비록 이달의 운세가 여자를 가까이 말라는 운세이지만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차라도 한잔하자고 권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과 몸짓과 표정을 한 채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신자였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고 자기 소개를 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달의 운세가 계속 장달 씨의 마음을 괴롭혔다. 하지만 내가 이 여자를 여자로서 어쩌려는 게 아니고 인간 대 인간으로 허심탄회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기 나름의 해석을 내리자 마음의 평화가 어렵사리 왔다. 장달 씨는 기회만 있으면 그녀에게 토정비결이며 오늘의 운세 같은 동양 철학의 진술을 알려주려고 했으나 이 아가씨는 그럴 때마다 슬픈 눈빛으로
장달 씨, 얼른 그런 미신에서 깨어나서 함께 교회에 나가요. 하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장달 씨가 믿어왔던 과학적 인생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지껏처럼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아나가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그가 이리로 가자고 하면 그녀는 저리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가 그날의 운세에 따라 노란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면 다시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걸 메지 말라고 애처롭게 호소해오는 것이었다. 구설수에 오르리라는 쾌를 피해보려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하려고 엄숙하게 계획하는 날 자기 부모에게 인사하러 가자고 덤비는 것이었다. 장달 씨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하며 눈물이 핑 도는 그녀를 보면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와서 자신의 진리에 대한 열정을 굽히는 것이 나았다. 이제 장달 씨는 사랑을 위해 왕관을 버린 윈저공이며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장달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하고 되뇌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장달 씨의 마음은 점점 더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전처럼 확신에 찬 눈빛이며 걸음걸이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우선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어떻게 한 주를 보내야 할지 삶의 지침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드디어 장달 씨 애인이 된 노처녀 신자양이 심각한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며 장달 씨,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이번 일요일에 함께 교회에 나가요. 아니면 우리 헤어져요. 라고 최후 통첩을 해온 것이었다. 장달 씨는 눈앞이 아찔했다. 이것은 그동안 깨림칙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애써 잊어버리려고 했던 여자를 가까이 마라, 불리할 수 있다 라고 경고한 이달의 운세를 어기고 신자 씨를 사귀기 시작했다는 통절한 죄책감에 걸맞는 벌이었다. 드디어 장달 씨는 일생일대의 큰 결심을 안고 일요일 아침 신자 씨 앞에 나타났다. 신자 씨가 동양 철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예정된 운세를 따라 살지 않으면 장달 씨 쪽에서 헤어지자고 통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품고 그는 신자 씨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종교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설득하기 시작했다. 우선 처녀 수태설은 음양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부활의 문제에 이르면 아무리 동양 철학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들숨 날숨의 차이라고 하지만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칼날같이 다른 터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돌아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삼척동자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쉽게 설명했다. 밤거리를 메우는 유혹적인 붉은 십자가의 물결을 보면 술집 풍경과도 같아서 그게 과연 그렇게 근엄하고 의미 있는 종교인지 참으로 믿기 어렵다고 그는 열변을 토했다. 이 모든 강변 끝에 자기와 동갑의 나이인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남자와 자기 둘 중 하나를 결단력 있게 택해달라고 호소했을 때 신자 씨의 벌어진 입은 다물어질 줄을 몰랐다. 그녀는 장달 씨를 이상한 물건 보듯 바라보며 어물어물 일어나서 뒤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돌아서서 달아나듯 사라져버렸다. 이른 봄날 장달 씨의 로맨스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장을 보고 말았다. 장달 씨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아픈 마음을 달랬다. 그리고 토정비결의 경고를 무시한 자신의 불찰을 깊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쳤다. 다음에 여자를 사귈 때는 반드시 오늘의 운세에 맞추어서 사귀리라고 결심하며 집으로 향하는 장달 씨였다. 장달 씨는 신자 씨에게 실연당하던 날에 승진 심사에서도 탈락했다. 그나마 떨려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언제 잘릴지 몰라 칼날 위를 걷는 듯한 하루하루의 생활에 시달리게 되자
이제 오늘의 운세와 금주의 운세와 이달의 운세를 조정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시행착오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저런 고비를 거친 끝에 장달 씨는 근자에 이르러 드디어 장자에게 더욱더 심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그의 생애를 건 질문이었는데 근래에 이르러 그는 어렵사리 해답을 찾아내게 되었다. 장자의 책을 찾아 읽으면서 결국 자신이 워낙 뛰어난 그릇이라 쉽게 배우자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사면초가의 어려운 처지에 빠진 장달 씨에게 장자의 책은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었다. 그러고 보니 어딘가 모르게 하찮은 점이 엿보이는 오늘의 운세나 금주의 운세보다 장자의 책은 과연 호쾌하기 이를 바 없었다. 이제 자기 자신의 하루의 일이나 일주일의 운세에만 소심하게 매달려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잘못된 점을 굽이굽이 가르쳐 일깨워야만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가슴속으로부터 불일듯 일어났다. 장자와 장달 씨는 이름 첫 글자까지 같아 일종의 형제애를 느끼게 해주는 점도 있었다. 그게 같은 장자냐? 당신의 이름 첫 자는 길장자 아니냐? 하고 누군가 의문을 제기해 올지도 모르지만 아무려면 어떤가? 어차피 한글 전용시대 아닌가? 하고 장달 씨는 과감하게 생각했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대붕이 비상하는 장면에 이르러 목이 메일 정도로 감격했다. 바람이 불고 바다가 들끓는 계절에 대붕은 남명을 향해 날아오른다. 날개는 해면 삼천리를 후려치며 날아올라 바람을 타고 구만리 장천으로 높이 춤추며 올라간다. 그리고 6개월간을 쉬지 않고 날아간다. 대붕에 가는 길을 막을 자는 없다. 바로 이것이었다. 참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는가. 장달신을 그동안 헐뜯고 이상하게 취급하던 사람들이야말로 참새의 무리였던 것이다. 봐라, 대성알나무는 잔 쓰임새가 없어 어느 목수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드디어 거목이 되도록 자라게 된다. 얼마나 장달씨의 흉중을 꿰뚫은 말인가. 장자의 책 구구절절이 다 장달씨가 큰 그릇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거 봐요, 장달씨. 그렇게 어디서 배우지도 않고 아전인숙역으로 혼자 책을 읽고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야? 그의 이야기를 듣고 참다 못한 옆자리 동료가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다가 뼈도 못 추리게 그에게서 장자와 자기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장달 씨의 이론은 아주 명쾌했다. 누구에게서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장자의 직계 제자라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왜 그 있지 않은가? 농촌과 도시 소비자 사이에 중간 상인을 배제하고 직접 둘이 하는 거래. 그걸 우리가 직거래라고 부르지? 마찬가지 이치거든. 곧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 훼손되지 않은 그의 고유한 사상을 내가 직접 읽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분이 직계 제자라 이 말씀이야. 어디 논리적 오류가 있으면 한 말씀 해보실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타고난 휴머니스트인 데 있었다. 그는 자기만 이런 진리를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장자의 사상을 전파하기로 굳은 결심을 했다. 그의 순교자적 사명감은 곧 사건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한 군데서는 거의 두드려 맞을 뻔하고 쫓겨났고 어떤 곳에서는 정신병원 앰뷸런스를 부르라고 고함치는 틈새를 피해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사건의 전말은 대개 이런 것이다. 그는 퇴근한 후 여기저기 병원 영안실에 들러 상을 당하고 울며 몸부림치는 상주에게 껄껄 웃으면서 말을 건넨다. 여흉국 군주의 딸 여희는 진의 헌공에게 아버지가 자기를 진상했을 때 옷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나라 궁중에 들어 온갖 호강을 맛보고는 전에 운 것이
얼마나 우둔했었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주군이는 다른 세계에서 더 잘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은 후에 더 재미있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댁은 염려를 놓으시고 모쪼록 눈물을 거두십시오. 장다씨가 호쾌한 대인의 풍모를 보인 것은 좋았지만 문제는 그가 춘추 전국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장자도 아니라는 데 있었다. 눈이 화등잔만해진 상주를 제치고 다른 일가 친척들이 그를 끌어내어 재수없이 굴지 말고 꺼지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어떤 사람은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낙담할 장달씨가 아니었다. 주말이면 컴퓨터 기능 전시회에 나타나서 컴퓨터에 관심이 쏠린 사람들을 붙잡고 기심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장자가 이르기를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어느 날 여행을 하다 밭이랑을 일구러 물동이를 안고 나르는 노인을 보고 그 하는 일이 힘만 많이 들고 별 효과가 없음을 안타까이 여겨 말했습니다. 용두레라는 기계를 쓰면 하루 100이랑의 물을 댈 수 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꾀를 부리게 되고 꾀를 부리면 반드시 꾀를 내는 기심이 생기게 되며 꾀를 내는 마음이 가슴 속에 있으면 순수한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신묘한 천성이 안정되지 않으며 신묘한 천성이 안정되지 않으면 도가 깃들지 않는다고 하시더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컴퓨터라는 게 현대의 용두레라 이겁니다. 곧 쓰고 있으면 있을수록 인간 본연의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된다. 이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들의 본 마음을 찾아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장달씨의 관점에 의한다면 기심 때문에 천성이 다 흔들려버린 사람들에 의해 그는 조소를 받고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었다. 그렇다고 호락호락 진리의 설파를 단념할 우리의 장달씨가 아니었다. 그는 또한 대박앤세일 문구가 붙은 곳마다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붙들고 소유의 허망함을 가르쳤다. 우선 백화점의 주차장에서 주차원들의 눈을 피해가며 화사한 옷차림새로 내리는 선남선녀, 주로 선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선남선녀들을 붙잡고 당신은 무엇을 사러 왔는가? 그 물건은 당신의 인생에 무슨 도움을 주는가? 당신은 그 물건이 없이도 잘 살다가 이제 와서 꼭 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다. 물론 여성의 부드러운 천성을 존중하는 장달씨답게 윽박지르거나 야단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허술한 옷을 입은 장달씨의 괴이하고 진지한 질문을 받은 여성들은 대개 당황해서 슬슬 그를 피해갔다. 좀 더 사회적인 열정이 강한 여성은 혹시 텔레비전에 나오는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싶어 카메라가 있음직한 곳을 향해 또박또박 총명하게 대답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면 화가 나서 그를 밀치고 가버리기도 했다. 어떤 반응을 보이건 간에 그들이 사라진 후 대체로 2, 3분도 걸리지 않아 정복을 입은 경비들이 그의 신체의 적당한 부분을 손봐주러 어디선가 달려오고는 했다. 그 선녀들이 이 기이한 인간의 출현에 대해 그들에게 제보를 한 것이 틀림없었다. 한 대쯤 얻어터지거나 돈 사람 취급을 받아 멱살잡이로 끌려난 후에도 수입품이나 고가 모피를 전시한 장소에 나타나서 인생의 허망함을 가르치는 그의 모습은 과연 이 시대의 깨달은 자다웠다. 신통한 점은 장자의 도리를 설파하는 그 와중에서도 출근은 또박또박 하는 점이었다. 사람들을 깨우치려면 자기 육신을 돌볼 길은 열고 있어야지. 이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어느 날은 왼쪽 이마에 또 다른 날은 바른 쪽 눈두덩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출근하는 그에게
동료들도 익숙해지게 되었다. 이 판에 시대가 돌연 그를 알아주기 시작했다. 그를 기인이나 약간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하던 주위 사람들이 그의 주장이 진작에 닥쳐올 경제난 시대의 대처 방법을 가르친 것인지도 모른다는 흥미를 보이면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를 인터뷰하려고 시도했던 방송국 리포터나 잡지사 여기자들은 헛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부박함에 대해 대갈 일성을 들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이 사회를 더 오염시키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들이나 있습니까? 예? 대저 매스컴이 지닌 속성은 하도 흉물스러운 것이라 내가 입 밖에 내어 말하기조차 꺼려집니다. 당신도 어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서 참된 삶의 길을 찾으십시오. 대개 그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흔들고 미처 깨달음을 얻지도 못한 채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장달 씨는 또한 지적 오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장자의 가르침을 설파했다. 재주 있는 자는 일이 너무 많고 총명한 자는 고민이 너무 많다. 너는 그까지 세속적인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크게 깨달았다고 여기지 말라. 크게 깨달은 자는 삶이 긴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다. 그는 박사학위 수여식장에서 퍽이나 쓸모있고 현대적인 학문으로 학위를 받는 조카에게 이와 같은 고귀한 말씀을 내리셨다. 황금빛 술이 얼굴에 늘어지는 모자를 쓴 조카는 존경심을 보일 염도 하지 않은 채 픽 웃었다. 그래, 제가 그 깨달음을 얻으려면 학위를 포기해야 합니까? 그리고 아저씨같이 늙도록 장가도 못 간 채 빙빙 겉돌아야 합니까? 장다씨는 기쁨에 못 이겨 무릎을 쳤다. 그렇다. 너는 참으로 깨달음이 빠르다. 가히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만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나눌 만한 조카는 부유해 보이는 옷차림을 한 날씬한 약혼녀와 예비 처가 식구들 틈에 둘러싸여 장달씨에게 깍듯한 인사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장달씨는 빈자리에 홀로 서서 하늘을 우러르며 한탄했다. 범속한 사람들은 맨 처음 선비에 임명되면 잘난 체를 하고 두 번째로 대부에 임명되면 술에 위에서 춤을 추며 세 번째로 경에 임명되면 큰아버지의 이름도 마구 부를 정도라고 장자가 한탄을 하더니만 저 작자가 이제 겨우 대부도 되지 못한 처지에 술에 위에서 춤을 추는구나. 가히 이 나라 지식인들의 앞날이 걱정될 뿐이로다. 이제 회사에서 여직원들은 그를 보기만 하면 등 뒤에서 킥킥 웃고 다른 직장 동료들은 그가 이야기를 꺼내려고 들면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다. 시골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늙은 어머니에게는 장달씨가 장가 들어 손주를 안겨주는 것이 큰 희망이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대붕이 되라고 가르친 적이 없었다. 대붕이 다 무엇인가? 새 비슷한 것이 되라고 가르친 적도 없었다. 조카에게서 들었는지 어디 다른 데서 소문이 들어갔는지 마침내 늙은 어머니가 시골에서 그를 만나려 급거 상경을 했다. 에구, 이 녀석아, 네가 살짝 갔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원래 성품이 씩씩한 어머니는 터미널에 마중 나온 장달씨에게 발을 굴렀다. 가다니요? 가기는 어디로? 더군다나 어머니께 연락도 없이 살짝 갑니까? 정색을 하며 짐을 받아들고 터미널 앞 분식집으로 안내하는 장달씨를 따라 걸으며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찼다. 뜨거운 우동 국물을 마신 후에 기력을 되찾은 어머니는 결심을 피력했다. 내가 이상해졌다면 필시 장가를 못 가 그럴 게다. 아무튼 내가 이번 올라온 김에 너를 장가를 보내고야 말겠다. 어머니, 저는 매이지 않은 배와 같이 마냥 자유롭습니다. 인생은 헛된 꿈입니다. 이 녀석이 살짝 간 게 아니라 아주 갔구나. 어머니의 낙담은 컸다. 장달씨는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니를 위로하고
장자의 제자 된 자기 심정을 설파하려고 들었다. 어머니, 장자는 꿈에 나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말했습니다. 장자의 꿈에 나비가 나타난 것인가? 나비의 꿈에 장자가 나타난 것인가? 어머니는 가엾은 기색으로 장달씨를 바라보며 혀를 찼다.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그 장자라는 여자가 어디 사느냐? 장달씨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어머니, 장자는 여자가 아닙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달리 사귀는 여자도 없느냐? 장달씨의 표정에 추억과 회한이 잠시 뒤섞였다. 한 사람 있기는 했었지요. 이름이 결국 문제였지요. 대체 그 여자 이름이 뭐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가 문제란 말이냐? 신자가 신자인 게 화근이라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졌다. 너 말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뭐가 잘못되었구나.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다. 그건 그렇다 치고 뭐 때문에 그 늦은 나이에 잘난 것도 없이 사귀던 여자를 그만두고 말고 그러느냐? 그 신자가 지나치게 신자였습니다. 심각한 장달씨의 표정에 어머니는 혀를 찼다. 그 무슨 소리냐? 그렇다면 장다리가 지나치게 장다리였다는 소리나 한 가지인데 난 원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장달씨는 얼른 표정을 밝게 바꾸며 화제를 돌렸다. 어머니, 그런 속세의 이야기는 잊으시고 장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천지간에 자유롭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는 자연의 음류를 다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웠다는 거냐? 장달씨는 신이 났다. 이렇게 본질적이고 학구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은 이 즈음 들어 처음이었다. 어머니, 장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연못처럼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으며 맑고 맑아서 물들지 않는다. 그러나 호련이 출현해서 발동하게 되면 만물이 그를 따르는 것이다. 곧 그가 신명에 겨워 두 손을 쳐들고 설명을 시작하자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가로막았다. 알았다. 들으나 마나다. 어여 일어나 짐 들고 앞장서라. 장달씨는 그날 밤 조그만 자취방에서 자신이 장자가 된 꿈을 꾸었다. 그는 희색이 만면해서 근심 끝에 겨우 새벽에 잠이 든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다. 어머니, 저는 제가 장자가 된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장자가 장다리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 시끄럽다. 날이 새거든 보자. 일과 가난에 시달려 주름이 자글자글한 어머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다음날 전화를 받고 마지못해 달려온 박사 조카를 대동하고 어머니는 장달씨를 득달같이 신경정신과로 끌고 갔다. 병원에 들어서며 신경정신과 간판을 본 장달씨는 두 눈을 크게 떴다. 장달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내심 정신과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장자의 도를 빌어 설파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꾹 참고 있었다. 과연 인간의 마음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다르기는 했다. 의외로 젊어 보이는 의사는 다른 사람들 같이 그의 말을 중간에 뚝 끊어먹거나 화장실에 가는 척 내빼지도 않고 그의 이야기를 잘도 들어주었다. 이제 알겠습니까? 내가 대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비밀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 사실을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해집니다.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자신이 대붕인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의사는 계속 무엇인가를 차트에 적으면서 차분하게 물었다. 그거야 장자를 읽으면서부터지요. 그때부터 인류를 구하려는 뜻을 품었지요. 그는 몸을 젊은 의사에게 바짝 기울여 또 하나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말이 통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제 자신이 장자입니다. 지금은 제가 꿈속에 장달로 나타나 있는 거지요. 과연 이 말에는 의사도 그 경이로운 사실에 놀라는 듯했다. 그는 심각하게 장달 씨를 응시했다. 그 표정에 당혹감은 있지만 존경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 장달 씨의 마음에 걸리기는 했다. 그러나 워낙 큰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그럴만도 하다고 장달 씨는 이해했다. 진료실을 나와서 멀리서 보자니 의사가 어머니를 제쳐놓고 조카와 수근수근 하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기는 했다. 두 사람은 가끔 장달 씨를 바라보기도 하고 은밀히 목소리를 죽여가기도 하면서 한참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장달 씨는 급성조증의 과대망상 증상으로 진단되어 지금 입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가 병실에 들를 때마다 그가 의연히 자세를 바로하고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참새들이 드디어 대붕을 가두었구나. 매미나 참새가 무엇을 알겠는가. 조그만 세계에 사는 자에겐 상상도 되지 않는 큰 세계가 있는 법이다. 할 수 없지. 이왕 들어왔으니 여기 병원부터 좀 손을 봐야 하겠구만. 장달 씨는 제정신도 없는 터수에 남의 정신을 짜게 내어 좀스럽게 꼬물거리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을 통 큰 자유인이 되도록 가르칠 계획이었다. 제정신이 든다면 의사들이 자신들이야말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인 걸 깨닫게 되어 모든 환자들을 다 놓아주게 마련이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 후에 그는 대붕이 되어 구만리 장천으로 날아가게 될 것이었다. 태양이 이글이글하는 날 갑자기 하늘을 가리도록 그늘이 지거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장달씨가 마침내 대붕이 되어 그 날갯짓으로 태양을 가리며 비상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장달씨의 기행이 재미있기도 하고 우프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럴듯도 하면서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어서 순수한 이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법 권위 있는 학자나 정치인들 또는 종교인들의 말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들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긍정의 손뼉을 칠 때가 있지요. 그들의 말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들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뭐 말의 옳고 그름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작품을 읽으면서 말의 권위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배움의 높고 낮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장달 씨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죠. 그는 어찌된 일인지 하루하루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삶을 이끌어가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삶은 단순하게 이미 정해진 바대로 움직인다고 믿고 있는 것인데요. 처음엔 오늘의 운세나 토정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운명이 어찌 되는지를 점치고 거기서 말하는 그대로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한치의 오차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더 신뢰하고 싶고 그래서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에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가 보이면 철석같이 믿고 싶고 혹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이건 나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이야 하고 애써 외면하고 싶잖아요. 요즘은 신문을 잘 보진 않지만 전에 전철을 타면 위에 선반에 늘 스포츠신문이 꽤나 많았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스포츠신문에 들어있는 만화를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나 내일의 운세를 읽어보곤 했지요.
그냥 뭐 재미삼아 심심해서 읽어봤던 건데요. 그러다 그 운세와 아울주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운세가 허튼 소리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다음에도 그 운세란을 더 열심히 읽어보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앞으로의 운세가 궁금해지게 되고 어느 날 소위 점집에 가보게도 됩니다. 이건 인간이 동물들과는 다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인간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하려고 들지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이나 예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가 봅니다. 장달 씨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은 그 믿음이 조금 더 강하다는 데 있죠.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벼운 운세 보기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심오한 철학에까지 범위를 넓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빠지게 된 장자가 바로 그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장자를 아십니까? 소설 속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장자에 대해 살짝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장자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송나라 사람으로서 도가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맹자와 동시대에 살았다고도 하는데 그는 말단 관직에도 있었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장자 사상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으니 사소한 것에는 집착하지 말고 자연,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따라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사상이 이렇게 짧게 설명될 만큼 가벼운 사상이 아니지만 더 깊게 설명드리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짧네요. 예. 네, 아무튼 소설 속에 나오는 대붕이니 나비의 꿈이니 하는 것은 장자의 후학들이 그의 말을 기록한 책인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대붕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의 소요유 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북쪽 바다의 깊은 곳에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합니다. 그 곤의 크기는 정말 몇 철이나 된다지요.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면 그 이름이 붕이라 합니다. 몇 철리의 크기를 가진 곤이 새가 되었으니 붕 또한 크기가 엄청나겠지요. 그래서 이 붕이란 새의 날개도 등도 몇 철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새입니다. 그 새가 한번 날아오르면 9만리 장천을 날아가고 그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다고 하죠. 그때 저 아래의 작은 나뭇가지를 옮겨다니던 매추라기가 대붕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놈은 어디로 가려고 저렇게 힘들게 날아오르는가? 나는 뛰어서 위로 날며 숲, 풀 사이에서 자유롭게 날개를 퍼덕인다. 그 정도가 우리 매추라기가 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인데 대붕은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장자의 큰 지혜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서 매추라기는 곧 속세의 인간을, 대붕은 깨달음을 얻은 큰 신선을 비유하는 것이죠. 이 소설 속에선 어찌 작은 깜냥의 인간들이 깨달음을 얻은 경지의 신선의 뜻을 알겠는가 하는 장자식의 가르침을 슬쩍 갖다 대면서 사용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장달 씨 자신을 큰 깨달음을 얻은 신선에 비유한 것이죠. 네. 그 신선의 경지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달 씨는 세상에 가르침을 주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거기에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비의 꿈, 즉 호접지몽입니다. 그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장자가 잠을 자는데 그의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가 되어서 펄럭이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이 장자였더라. 그래서 그는 장자가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된 것인가 알지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장춘몽이나 인생무상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만물과 나는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나 또한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 즉 도에 따르며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 장달 씨는 이런 해석도 다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장자와 동일시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해석은 독자 마음이라지만 이건 좀 지나쳤다 싶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미친놈 취급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저는 장달 씨가 토종 비결을 따르든 장자를 비유하여 세상을 가르치려 하려든 다 좋은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나친 몰입으로 인해 자기 자신마저 잊어버리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진짜 장자의 제자를 몰라보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세상의 편협한 생각들과 우매한 정신들을 대상으로 용감하게 자기식대로 싸우고 있는 요즘 시대의 풍우나 장달 씨의 모습에서 불현듯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떠오르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재미있는 작품이었죠.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우애령 작가의 장자의 제자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